뭔 죄를 저질렀는지 알겠군. 아, 드디어 십자가가 생겼어! 십자가 타격감이 참 좋아. 성불하시오! 너는 목을 치고 너는 성불시키고 근데 일단은 나트리를 먼저 타야 되니까 낮 경험치를 일단 아이씨. 아, 뮤탈리스크 새끼들 진짜. 정말 싫어. 폴클라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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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 툴팁 좀 안나오 스케이프. 아이야! 하나, 둘. 어, 빨리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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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거 왜 자꾸 여기 찔려? 아유. 이거 먹고 가. 안 보이는 놈들은 십자가로 성불시키고, 안 보이는 놈들은 십자가로 성불. 아, 뜨거, 아, 뜨거. 네. 피가 너무 많이 빠지는데? 와, 이렇게 피가 많이 빠졌었나? 리뎀션. 이게 뭐였지? 아! 광역기. 아, 저거. 분노. 분노! 오호. 아, 뜨거. 죽을 뻔했네. 아, 하지마. 대항마로 저장. 나왔던 단테스 인페르노입니까? 대항마는 아니었지. 대항마는 아니었고.
근데 비교질을 좀 많이 당했긴 했어. 비교질 자체를. 워낙 그 당시는 유사 게임들이 판칠 때라서. 그래도 나름 잘 만들었어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아가씨가 불렀소. 나를 부려달라고 기도했소. 베아트리체가? 그녀가 말하길 제 친구가 나쁜 길로 들어섰을까 무섭소. 저는 베아트리체라고 합니다. 그가 나를 찾아오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찬양하겠소. 뭐 이런 거. 나한테 힘을 주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찾아야 하오. 매직 매직. 처음에 매직 무한이었나? 이제 기술 하나씩 하나씩 알려줘요. 처음에 무한 아니잖아! 혹시 무한인 줄. 무한인 줄 알았잖아. 그 녀석이군. 파우렌 오랜만에 보네. 어딜 찍어 임마. 여기 아! 미안. 여기 여러 번 때려야 돼. 오호우! 뒤통수 때리기! 아하! 아하! 어디서? 오우. 근데 이렇게 힘들게 안 하고 그냥 요거 해도 돼요. 이렇게. 그냥 요거 해도 돼요. 십자가가 제일 편해. XYB! 내 기억이 맞다면 XYB! YB, 오케이. 기억이 맞구만. 먹을 수도 먹을 수도 있는데 집어 먹을 수도 있어. 찍고. 이거 먹어야지. 저거 다 먹어야지. 마나도 먹고. 집어먹는 것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우걱우걱. 좋아. 찍어. 찍어. 뇌에다가 이제 창 꼽아서 조종하는 거지. 가자.
너의 힘이 필요하다. 왜? 이제 지옥으로 갑니다. 부인을 구하러. 왔어. 지옥에. 지옥은 아니고 이제 지옥에 있고 초입. 원래 이제 이 게임은 뉴게임 플러스가 지원되는 게임인데 지금까지 했던 여기서부터 뉴게임 플러스를 하면 여기서부터 지연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그러니까 이 전에 거는 이제 새로운 게임 시작할 때만 이 전 분량까지 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1회차 끝내고 계승해서 무기랑 장비, 스킬 다 계승해서 2회차부터 할 때는 여기 여기서부터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초반 거를 못 보지. 만약에 계승을 안 하면, 계승을 하면. 그럼 아이템 다 먹어야 되네, 렐릭이랑? 와, 나 그거 다 먹어놨었는데. 그거 찾는 것도 1인데, 그거. 이런 거 다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 장신구 같은 거 다 먹어야 돼. 숨겨진 거 찾아가지고. 얘네랑 대화하다 보면은 대화를 자꾸 하면 템도 줘. 얘가. 그래서 먹이 대화도 이렇게 다 해야 돼. 아케론 내령 강이 내려다 보여. 계속 대화해야 돼. 도와주시오. 왜 이렇게 주죠? 렐릭. 여기다 이제 꼽을 수 있다고. 이렇게 렐릭을. 아, 온얼리 레벨 1이 필요하군요. 에이, 그러면은 레벨을 찍으면 되지. 1단계 여기가 1단계 여기 라인을 찍어야 찍을 수 있어요. 공중. 일단 반격기부터 찍어볼까? 반격기 찍고. I will be your guide through this eternal place, where you shall hear the shrieks and see the tormented spirits who all be. 이 사람은 베아트리체가 보낸 거야.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안내자 같은 역할을 하게 보내준 애지. 저것도 동전 다섯 개 모으면은 그건데. 이제 뮤탈 엄청 많이 나오는데. 모든 희망을 버릴지라. 이곳을 통과하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릴 거야. 아케론. 기술이 없으니 기술이 없어. 맞지 말아야 돼. 아퍼 아퍼. 이게 반격이요. 아이씨. 아, 뮤탈 진짜. 뮤탈 개싫어.
개싫어 진짜. 무한으로 계속 나오니까 빨리 가야 돼요. 쏴봐 쏴봐. 지옥 표현을 상당히 잘했어 이 게임이 생각보다. 얘는 이제 가드 불가능한 공격을 하는 몹들이 이제 슬슬 나옵니다. 빨간색 공격은 이제 가드가 안 돼. 너 큰일 날 뻔했네. 아 공주 콤보가 안 돼 아직. 아 씨 기술이 없어요. 뛰자. 또 저거 맞으면 큰일 나죠. 와 피바 친. 무서워도 어쩔 수 없다. 죽을 순 없다. 아! 아! 한 칸 스쳐도 사망. 힘들구만. 여기 템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템부터 먹고 가야 돼요. 폭풍 두 개. 이제 가면 돼. 피 좀 주시오! 잠깐 피. 빡신데 이거. 와 뉴게임으로 할래니까. 모든 세계에서 죽은 소울들이 여기로 모인다오. 얘기 많이 해야 템죠. But which people are these? So overcome by pain. 저 고통에 시달리는 자들은 누구요? 명예도 없이 살아온 영혼들이요. 천국은 저들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누릴 수 없어. 쟤네들은 왜 울고 있어? 정의가 저들을 버렸소. 그만 말하겠으니 가시오. 아 왜 템 안 줘? 800원밖에 없어? 옛날에 이런 거 무시하고 다녔는데 지금 1원이 아까워서 어쩔 수가 없다.
이런 거 다 먹어야 된대. 완전 뉴게임이라 돈이 필요해. 돈이 있어야 돼. 이봐. 아! 안 돼! 안 돼! 유탈 빨리 죽여야 돼! 아, 저거 맞으면, 아! 위탈, 위탈! 조금 더 빨리 하자. 와, 힘드네. 맨몸으로 시작하려니까. 내 기술들아. 내 기술들아. 다 어디 갔어? 이거는 이제 살아생전 잘못을 저질렀던 유명인들? 뭐 이런 애들이에요. 요거를 이걸 그냥 흡수를 할까? 어떻게 할까? 이걸로 하자. 이거 오랜만에 해보자. 게이지요? 이거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 나중에는 그냥 흡수만 하는데 초반에는 지금 필요하니까 이거 많이 해야. 그래, 경험실 많이 준단 말이야. 나중에 이제 동시에 같이 와요. 아! 보너스 소울 870, 오, 870이면 많다. 많이 찼다. 홀리 레벨 채울 땐 이걸로 채우고, 저 게이지가 차야 이제 낫을 1단계, 2단계, 3단계 스킬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형을 하거나 흡수를 하거나 해가지고 저 게이지를 따로따로 올려야 돼. 그러니까 무기가 두 개잖아. 낫이 빨간 쪽 계열이고, 낫으로 죽이는 게 십자가로 죽여서 흡수를 하면은 저쪽 하늘색 게이지가 차고, 그러니까 두 개 스킬이 범주가 달라요. 이쪽이 홀리 계열 스킬을 찍으려면은 여기 1, 2, 3, 4, 5, 6, 7 이렇게 궁극 스킬 배우려면 이렇게 올려야 되고, 경험치만 있다고 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1단계를 못 찍잖아. 1단계가 안 돼서 이 위로 라인으로 못 가는 거죠. 적절하게 낫으로 죽이든지 십자가로 죽이, 아니면 하나 올인해서 키우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돼. 물론 십자가가 좀 더 편하긴 한데 약간 테크니컬적인 요소는 낫이 재밌어. 낫이 뭐 패링하고 막 공주 콤보하고 막 현란한 기술 쓰고 막 이러는 게 있어서. By old it is holy. 성스러운 이름으로 이 원정에서 복귀할 때까지 육체적인 걸 안 하겠소. 아까 나왔던 거지.